중동 각지에 파견되었던 미영 특수부대들은 F-35B를 격추한 대공무기를 확인하게 이릅니다. 바로 S-400 지대공 미사일이었죠. S-400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가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뛰어난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탑재함에 따라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죠. 실전 경험은 전무했으나 이번에 F-35B를 격추함에 따라 그 능력을 입증시켰습니다. 미영 특수부대가 보내온 정보에 의해서 다국적군은 러시아가 이미 깊숙이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S-400을 어떻게 은밀하게 시리아까지 보낼 수 있었는지 확인하죠. 한편 터키는 재정비를 끝마치게 됩니다. 육군 병력 13만, 전차는 총 500여 대, 견인포나 자주포 같은 합포 1500문, 시리아에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마치고 예비 병력까지 끌어모은 것입니다. 이제 이 터키군은 다국적군에 정식으로 합류를 하고 다국적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북부 전선은 터키군이 사실상 맡은 것이었습니다. 터키군의 최우선 목표는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는 것이며 시리아 쿠르드 연합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명령만 남았죠. 한편 골란고원 방어전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의 방어를 더욱더 강화하고 가자지구 내의 전투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소탕하기는 쉬웠습니다. 단합이 안된 조직은 결속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보자산들을 총동원해서 팔레스타인의 주요 요인들과 세력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습도 하고 포격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느덧 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사드의 정보자산 덕분에 하마스 수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를 사살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죠. 이곳 다마스쿠스에서는 지속해서 포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F-35B가 격추된 이후 줄곧 다국적군의 포병과 미사일을 이용해 다마스쿠스를 숙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죠. 다국적군이 아예 평탄화 작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다국적군이 이렇게 포병으로만 전투에 임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군은 절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전면전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미사일과 항공기를 활용해서 전 지구적인 화력을 투사해 적을 반토막 낸 뒤에 육군과 해병대와 같은 지상병력을 파병하여 전선을 형성하죠. 이것이 이때까지 미국이 전쟁을 치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압도적인 해군 군력을 바탕으로 적들은 이미 극심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상 병력은 손쉽게 전투를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었죠. 이 전략을 그대로 시리아에 사용합니다. S-400의 위치도 파악하여 그곳을 무력화하고 틈틈이 군사시설까지 타격한 덕분에 시리아군은 전의를 상실한 듯합니다. 이란도 비슷한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시리아만큼은 아니지만 다국적군에 의해 주요 군사시설들이 공습을 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란은 믿고 있던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렸죠. 한편 쿠르드족은 계속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시리아를 상대로 독립국가 요구를 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이미 중동의 모든 쿠르드족이 시리아에 몰린 상태인지라 그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약 100만여 명의 쿠르드족 전사들이 무장을 할 수 있는 상태였죠. 거기다가 시리아 이곳저곳에 있었는지라 자칫하다간 시리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베트남 전쟁 때의 구정공세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리아는 쿠르드족의 독립국 요구를 유보합니다. 그리고 그 끝내 시리아 쿠르드 연합은 깨지게 됩니다. 시리아 곳곳에서 쿠르드족의 봉기가 발생하였죠. 그리고 다국적군과 쿠르드족 간의 물밑 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가자지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죠.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소탕 작전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세력은 완전히 소멸하였죠. 사실 팔레스타인이 자멸한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국제사회의 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감히 건들 수 없었을 텐데 괜히 예루살렘에서 학살하는 바람에 국제사회가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분노했으니까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 73년 만에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자축하기엔 일렀습니다. 아직 북쪽의 시리아군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선 최소한의 경비 병력만을 두고 시리아로 즉각 진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군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의 병력은 총 16만 명, 심지어 가용 인력이 부족해서 여성들까지 징병제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만 명밖에 되지 않죠.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이 50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병력을 이용했는데요. 그렇게 우수한 기동성을 이용해서 한 전선 끝내고 또 다른 전선에 집중하는 형식을 택한 것입니다. 시리아 전역에서 쿠르드족의 봉기가 발생하자 시리아는 쿠르드족을 맞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국적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북쪽의 터키군,
동쪽에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서방연합군 그리고 서남쪽에 이스라엘군까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다국적군의 총 병력은 무려 50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침공을 본격화하고 신속하게 점령해 나갔죠. 쿠르드족을 지원해 나가면서 빠르게 다마스쿠스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다마스쿠스에 제일 먼저 입성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골란고원을 확보한 덕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다마스쿠스에 도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마스쿠스를 포위하고 치열하게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군은 시가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과 자주 치르는 게 시가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스라엘군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숨어있던 시리아군들을 바로바로 잡아내서 사살하죠. 그리고 금세 시리아 다마스쿠스 대통령군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대통령궁에서는 시리아의 친이 된 시리아 공화국 수비대가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아사드 대통령을 생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대통령궁을 폭격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곳에 이스라엘군과 미영 합동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시리아 공화국 수비대를 소탕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알아사드 대통령의 생포였기 때문에 어떠한 화력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육군 병력만으로 대통령궁을 점령해야 했죠. 미영 합동 특수부대는 광케이블이 매설된 지역을 통해서 대통령궁 근처로 안전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화된 대통령국 외곽 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궁 안으로 도달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이어집니다. 벌써 일주일째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가전은 전투 특성상 공격자보다 방어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피해가 극대화되는 전투죠. 그렇게 시리아군은 건물 이곳저곳에 숨으면서 다국적군을 괴롭혀왔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군처럼 그렇게 나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엘리트 병사들이었죠. 그렇게 점령을 한데 매우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끝내 모두 소탕이 되죠. 대통령궁도 겨우 점령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까지 도달하여 알아사드 대통령을 생포하기에 들이닥쳤으나 알아사드 대통령은 이미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러시아로 망명을 간 상태였죠.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군은 다마스쿠스를 점령함에 따라 시리아를 굴복시킨 데 성공했죠. 이번 전쟁의 판도를 확실하게 뒤엎어버린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전역에 안정화 작전을 돌입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터키와 협상을 진행하고 쿠르드족의 전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시리아가 항복하게 된 것이었죠. 다마스쿠스에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이 다국적군을 반겼죠. 다국적군은 시리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정화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F-35B를 격추한 대공미사일을 자세히 확인해보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러시아의 S-400 대공미사일이었죠. 러시아의 개입이 정식으로 확인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세계 평화의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실험 지원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죠. 이곳은 아제르바이잔의 남북철도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을 잇는 국제철도였죠. 이곳에 미영 합동 특수부대가 도달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는지 지원을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두 눈으로 보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철도를 통해 이란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러시아는 시리아를 잃은 이후 순식간에 중동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중동의 지역인 이란까지 잃기는 싫었죠. 그래서 초강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란에 러시아 정규군을 파견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군도 이란을 공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패권국끼리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확전이 발생하여 핵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전쟁 억지력을 이란에 펴는 것이었죠. 아제르바이잔의 남북철도를 이용하여 약 10만의 병력을 이란에 파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미국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직접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러시아의 생각대로 미국은 함부로 이란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칫하다간 확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기에 이라크 국경에서 러시아군과 다국적군 간의 대치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진풍경이었죠. 이는 독일의 찰리 포인트 대치와 비슷한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체크 포인트 찰리 때는 탱크 10대만으로 대치했지만 이번에는 10만 명 규모의 병력이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발사를 하는 순간 중동에서만 국한되어 있던 전쟁은 전 세계로 확전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펜타곤에서는 긴급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군부는 이를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러시아군의 폭격이나 미사일로 러시아군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온건책을 내세웠죠.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전쟁이냐 아니면 회유냐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펜타곤 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라크 이란 국경지대에서는 수십만에 달하는 다국적군과 중동연합군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내 내린 결론은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 요구했죠. 108시간 내로 철수를 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이란을 침공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요구에 러시아도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여기에 맞받아치면서 이란으로 병력을 더 파견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리고 러시아 보레이급 잠수함 4척을 세계 각지로 보내게 됩니다. 살짝 보이게 말입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의 보레이급 잠수함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다국적군에는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보레이급 잠수함은 핵잠수함입니다. 핵미사일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잠수함이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사라진 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각오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이로 인해서 다국적군에는 비상이 걸리게 되었고 보레이급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모든 대잠수함 탐지 능력이 있는 해군기들이 샅샅이 전세계 바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력이 맞닿는 모든 곳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의 공포가 불어오기 시작하죠. 모든 인류가 두려워한 핵전쟁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보레이크 잠수한 2번 함인 알렉산드르 넵스키함입니다. 현재 위치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죠. 그렇게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 느닷없이 함 내에서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ICBM 한 발을 러시아로 발사했다는 경보였죠. 그 후 미국이 발사한 ICBM의 숫자는 10발로 늘어났습니다. 하필 넵스키함의 통신장애로 인해서 본국과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발사한 ICBM은 계속해서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죠.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경보는 울리고 있었고 눈앞에는 핵전쟁 개시 버튼이 깜빡거렸습니다. 넵스키함에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핵전쟁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발사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령관님, 러시아를 위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